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회에 들어갈 여러분의 호박들 참 좋아 보여요. 체중식에 참가하러 마을로 가보죠. 어허, 너무 무거운가요? 그럼 다른 호박들은요? 어, 이런? 이제 어떻게 하죠? 좋은 생각이에요, 플라비. 트로이와 테리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트로이. 대회에 들어갈 호박들이 마을로 가지고 가기에 너무 무거워요. 도와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테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러 가죠. 안녕하세요, 테리. 테리! 방해해서 미안한데요, 테리. 우리는 무거운 짐을 들을 수 있는 차가 필요해요. 혹시 아이디어가 있나요?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어떤 차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거요? 그래요. 더 찾아봐요. 오, 완벽한데요? 트로이, 이 기중기는 무거운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어서 농장으로 돌아가 보죠. 트로이가 도착했어요. 우리를 도와줄 새로운 친구를 만나봐요. 와, 거의 다 조립됐네요. Very cool.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기중기 찰리예요. 만나게 돼서 참 반가워요. 찰리, 이 큰 호박들을 마을로 가지고 가야 해요. 도와줄 수 있나요?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찰리. 그래요. 크레인으로 짚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돼요. 좋았어요. 와, 힘이 참 좋네요, 찰리. 어어, 굴러 도망가고 있어요. 휴. 고마워요, 피터. 자, 플라비, 다 담았어요. 이제 대회로 빨리 가보죠. 가장 큰 호박상을 받은 것 축하해요, 피터. 오늘도 도와줘서 고마워요, 트로이. 트로이 없이는 우리 대회를 못했을 거예요. 테리도 고맙고요. 여러분들도요.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기차 트로이. 오. 일어나요 트로이. 어젯밤에 폭풍이 와서 모든 것들이 눈 밑에 덮여 있어요. 트로이, 릴리가 눈 안에 갇혀 있네요. 견인차 탐을 불러봐요.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릴리. 금방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탐. 탐, 릴리를 눈에서 끌어내줄 수 있어요? 트로이, 탐도 눈에 갇히게 됐어요. 맞아요, 트로이.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데려오죠. 좋아요, 트로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차를 찾아볼까요? 이 컨테이너들을 봐요, 트로이. 안에는 새로운 차를 조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차가 눈을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기중기, 구급차, 제설차. 좋은 생각이에요. 제설차가 도로에서 눈을 치워줄 수 있을 거예요. 오고 있어요, 트로이. 탐에게 다시 돌아가서 조립해볼까요? 좋아요, 트로이. 조립 시작! 먼저 부분들을 내려놓아요. 안녕하세요, 제설차.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이름이 뭐예요? 샘이에요. 자동차 마을로 온 걸 환영해요, 샘. 트로이. 샘은 제설차 삽으로 눈을 치워줄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트로이. 샘, 우리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마을이 지금 눈에 덮여 있어서 아무도 운전을 못하고 있어요. 탐이 릴리를 끌어갈 수 있게 눈을 치워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어? 릴리. 우리의 새로운 친구 샘이 눈을 치워줄 수 있을 거예요. 잘했어요, 샘. 다시 도로를 볼 수 있게 됐네요. 참, 이제 릴리를 눈에서 끌어다줄 수 있겠어요? 대단해요, 참. 오, 트로이, 맞아요.
눈에 덮인 길이 참 많아요. 샘, 눈을 다 치우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수고했어요, 샘. 와, 정말 빨리 할 수 있네요. 도움 줘서 참 고마워요, 샘. 잘 가요, 샘. 다음에 볼게요. 잘 있어요, 친구들. 다음에 봐요. 기차, 트로이. 안녕하세요, 트로이. 오늘도 재밌게 놀고 있네요. 오, 트로이. 수지에게 큰 일이 난 것 같아요. 빨리 안 도와주면 호수 안에 빠질 거예요. 수지를 들어줄 수 있겠어요? 맞아요, 트로이. 자동차 마을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차를 데리고 와요. 조금만 기다려요, 수지. 빨리 도움을 찾아올게요. 서둘러요, 트로이. 수지를 도와줄 수 있는 차를 빨리 조립해요. 이 컨테이너들을 봐요, 트로이. 이 안에는 새로운 차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차가 수지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기중기? 소방차? 헬리콥터? 좋은 생각이에요. 헬리콥터가 수지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오고 있어요, 트로이. 이제 돌아가서 수지를 구해줄까요? 좋아요, 트로이. 우리 빨리 조립해야 하겠어요. 먼저 부분들을 내려놓아요. 와,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헬리콥터.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이름이 뭐예요? 헥터예요. 자동차 마을로 온 걸 환영해요, 헥터. 트로이, 헥터는 프로펠러 깃을 이용해서 비행할 수 있어요. 물건을 들고 갈 수도 있고요. 헥터,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어요. 친구 차 하나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 차를 안전하게 들어 올려줘야 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수지. 우리의 새로운 친구 헥터가 비행할 수 있어요. 수지를 구해줄 거예요. 좋아요, 헥터. 수지를 들어서 도로 위로 올려줄 수 있어요? 와, 헥터, 대단해요. 어어? 수지의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탐의 정비소로 가서 고쳐야 하겠네요. 정비소에서 다시 봐요.
안녕하세요, 톰. 우리의 새로운 친구 헥터예요. 지금 호수에서 빠지려 하던 수지를 구했는데요. 수지의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고마워요, 톰. 도와줘서 고마워요, 헥터. 다음에 다시 봐요. 잘 있어요, 친구들. 다음에 봐요. 기차, 트로이. 어? 안녕하세요, 트로이. 어? 어? 자동차 마을에 가고 있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케이리? 세상에, 오? 건물 일부가 몸에 떨어졌었다고요? 건물이 정말 안 좋아 보여요. 누군가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도움을 줄 새로운 차를 만들 수 있나요, 트로이? 좋아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테리. 마을에 허물어지는 건물이 있어서 도시에 있는 자동차들이 안전하지 않게 됐어요. 아이디어가 있나요? 좋아요. 지금 시작해봐요.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요? 그걸로 정말 될까요? 이거는 어떨까요? 좋았어요. 좋아요, 트로이. 출발하죠. 우선 짐을 내려야겠어요. 대단하나요, 트로이? 포기야 크레인이에요. 어? 왜 그래요, 트로이? 혹시 뭔가를 놓고 왔나요? 아, 맞아요. 레킹볼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 있어요. 이제 괜찮네요. 안녕하세요, 포기야 크레인. 만나서 반가워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데인이에요. 자동차 마을에 온 걸 환영해요, 데인. 트로이. 어? 데인은 건물을 부실 수 있는 레킹볼을 사용할 수 있어요. 데인, 우리 미션이 하나 있어요. 도와줄 수 있나요? 서둘러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안녕하세요, 케이리. 트로이가 새로운 친구와 함께 돌아왔어요. 데인에게 인사해요. 데인, 이 건물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건물 중 일부가 케이리에게 떨어져서 케이리가 머리를 다쳤어요. 도와줄 수 있나요? 좋아요. 그럼 일을 시작하죠. 좋아요, 데인. 날려줘요. 안전하게 돌아가요, 케이리. 와우, 잘했어요, 데인.
좀 더 스윙해줘요. 곧 끝날 거예요. 똑똑한 생각이에요. 아, 잘했어요. 끝났네요. 이제 이 건물은 자동차 마을에 어떤 차도 다치게 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데인. 잘 가요, 트로이.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